안녕하세요. 23교구 조은희 집사입니다. 2013년도에 제가 직장생활 20주년을 맞이해서 육아휴직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. 그때 많은 재미있는 생활과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요. 때마침 저희 순장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권면하셔서 강좌를 많이 듣게 하셨습니다. 그러던 중 3개월 만에 남편의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. 2010년도에 직장암 연기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암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많이 떨리고 힘들었었습니다. 2013년도에 다시 직장암 3기로 림프절 전이로 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차가워지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병이 왔을까 많이 원망하고 힘들었었습니다. 암이 여러 곳에 전이되어 말기에 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. 병원에서는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전혀 없었어요. 뭐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. 남편과 할머니,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요.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만 했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웃고 계시는 것을 느꼈고요.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었습니다. 암 말기 판정까지 받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집에 가라고 했을 때 많이 실망했는데요. 때마침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치료도 잘 마쳤고 또 마지막 치료까지 남편이 잘 견뎌내 주었습니다. 남편은 그동안 많이 짜증내지도 않고 저에게 웃음을 보여줘서 제가 잘 견뎠었던 것 같고요.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완치 판정을 주셔서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남편이 완쾌되는 치료 과정에서 제가 먼저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남편에게 예배도 강요하고 또 믿음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너가 나를 못 믿는구나. 왜 너가 하려고 하니?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가 요배구의 모습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했었습니다. 다시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남편을 격려하고 사랑하였습니다.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은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나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.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 안에서 감사와 기도로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.